오늘 에베소서 첫 번째 말씀, 15분의 1입니다. 15번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매직 월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안에는 그 비밀이 가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흐름,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3차원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물론 철학이나 또 인간 정신을 다루는 학문들은 그 안에서도 감추어진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하지만 형이상학 혹은 어떤 추상적인 원리로서 그 비밀들을 드러내려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또 다른 겹쳐지지 않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 그리고 또 하나의 힘. 성경에는 그와 같은 비밀들이 있고 그 비밀들을 집약해 놓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라고 쉽게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아하,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들의 물리적인 이 세상의 사이에는 바로 그 다리가 되는 열쇠가 해독의 바로 디코딩의 열쇠가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말씀들인데 에베소서는 그런 말씀들로 아주 비옥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이루신 그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제가 죄라는 죽음이라는 그 유한하다는 것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기에 대한 항체를 가질 수 있는 백신이 되셨다. 그런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바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쉽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고 우리들의 자연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의 세계가 들어올 때 아,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나고 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카메라가 반짝하니까 뭐가 담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필름을 다시 쫙 펼쳐놓고 보니까 아하, 내가 눈을 감고 있었구나.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들이 쫙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성경의 복음서 이후에 책들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그 일어난 장소, 그것을 집약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로부터 시작하는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그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는 이 안에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장 신비한 능력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직 월드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부정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안에 있어. 갇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 할 때 우물안이라는 말은 근시안적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봤죠? 교회 안에만 있고 성도들만 대해봤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라는 말에는 뭔가 편협한 세계관 그리고 뭔가
근시안적인 안목. 그렇다면 그 안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지진도 한 번 없고 쓰나미도 한 번 없고 해일도 없는 그러한 안전한 천연의 혜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풍파를 잘 몰라, 세상 어려운 줄을 잘 모른다고 그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뜻. 거기다가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고립되어 있는 감옥이나 어떤 외딴 섬에서 갇혀 있다면 자유도 잃어버린 상태. 설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이 편협하고 자유도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아내라는 말의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일단은 안전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있잖아. 집에 왔잖아, 이제. 집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네, 괜찮아. 환영합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 말은 구조 상황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 또 전쟁이 발발하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안전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갇혀버린, 자유를 잃어버린 자기들만의 근시안적인 세계가 아니라 구조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끝없이 실험적인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 그들이 무방비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중독과 그리고 무너지는 위협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버려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분명한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안전하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안에 있다는 말은 새로운 멤버십을 가졌을 때의 얘기를 말합니다.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새로운 멤버십을 우리가 부여합니다. 즉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공동체로 초대받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이 마지막 말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로의 초대, 그 새로운 멤버십으로의 초대, 그 새로운 경험으로의 초대, 인생의 가장 놀랍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그 풍성한 비밀로 가득한 바로 그 안으로의 초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앰뷸런스 타보셨나요? 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 될 때는 앰뷸런스를 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그런데 앰뷸런스 안에 타니까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도 있고요. 혈압계도 있고 그리고 바이탈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진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앰뷸런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직접 전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완벽한 앰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앰뷸런스 안에는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생명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뜸을 오래 들이는 경향이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비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 안에 이 사실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제가 직장인 예배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과분한 호의, unmerited favor. 바로 그 과분한 호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이 그리스도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라면이 잘 익었을 때도 은혜롭게 익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주차장에 자리가 비가 좀 보슬보슬 뿌리고 짐은 많은데 예, 문 옆에 장에서 바로 옆에 첫 번째 자리가 딱 내가 가니까 빠져서 나가지고 거기 자리를 딱 세우고 내리니까 비도 안 맞고 와 은혜로운 자리 예,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은혜라는 말은 다 파생된 말이에요. 예?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쓴 말은 파생된 말이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원래 은혜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 원래의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생명,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지 않고 될까요? 그게 저절로 될까요?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은혜들은 바로 그 은혜에서 나온 파생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양심적이고 우리가 빚지지 않으려고 살고 우리가 뭔가 남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배웠으니까 남 주고 그런 상식적이고 건강한 생각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바이마르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그리고 스스로 자유해지려는 계몽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정성,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모든 파생된 것들은 그 어떤 좋은 정신도 설 자리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그 독창적인, 그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우연히 생겨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면요, 그것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손을 딱 뻗으니까 컵이 하나 잡히고 이렇게 하니까 물이 쭉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주니까 누가 목마른 사람에서 딱 받아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 이것이 그 은혜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은혜가 담겨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가 왜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왜 받지 않을까요? 초등학문에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럴 거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못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레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집안에 끌어들이려면요, 통신사에서 와서 뭔가 장치를 해줘요. 그렇죠? 제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와서 해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라우터도 설치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접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귀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랬어요. 생둥생둥했어요. 뭐 하나님의 구원,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 뒤에 큰 애들이 비웃었어요. 아, 이런 더보탬은 10원 되겠네, 뭐 이런 얘기. 재미없죠,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뭘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앰뷸런스 안에는 우리의 생명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 안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장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공은 왼손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글러브가 있어야 됩니다. 글러브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난비에다가 뭐를 끓여가지고
손으로 확 집어요. 그러면 아, 뜨겁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거나 해야지만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사액은 주사기에 넣어야만 우리 몸에다가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믿음의 선물이 같이 주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바로 그 생명의 은혜를 믿음의 장치로 받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선택되어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통에 앰뷸런스가 막 움직이고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그 앰뷸런스에 타게 될까요? 누가 거기에 선택될까요? 예, 그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한번 선택을 되어보면 압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혜택을 받아보면 아하,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선택이로구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정말 좋은 호텔에 하루 이틀 투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텔을 자주 가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좋은 특별한 호텔을 아마 그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초대권 같은 걸 받아서 양보해 줬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좋은 뷰와 좋은 음식과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좋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제가 좀 약간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만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만큼 돈이 있거나 지위가 높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냥 이렇게 초대해 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걸 마치 꼭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누가 준 거 가지고 이렇게 왔지? 꼭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걸 뭐 오래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인데 잠을 자는 게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누려야 되는데 잠을 자버리면은 그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비행기도 말이죠. 어쩌다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타면요 잠을 못 자잖아요. 밥 주는 거 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깨우지 마세요. 나 피곤해. 그냥 잘 거야. 그런 사람 이제 늘 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자다가 언제 주나 해가지고 새벽 3시라도 버떡 일어나서 주는 대로 다 먹고요. 제가 전에 카메룬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데 밤 비행기를 이제 탔어요. 카메룬에서 파리로 오는 에어프랑스를 탔는데 그 제 옆에 아프리카 약간 할머니 모르겠어요. 할머니로 보이는데 저보다 나이가 미칠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제 옆에서 딱 탔어요. 냄새도 조금 나고요. 이렇게 탔는데 그러니까 이제 늘 왔다 갔다 하는 아프리카에도 뭐 부자들이 있겠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진 않아요. 행색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정말 거기서 주는 모든 것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마음이 짠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불어권이잖아요. 카메룬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뭐 하나 먹고 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더 달라는 거예요. 왜 너 어떻게 씹어볼래? 또 하나 주는 거, 초콜릿 또 이만한 걸 또 달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많이 드셔가지고 그들이 또 술을 다 시켜서 다 드시는 거예요. 와인도 드시고 맥주도 드시고 포도 드시고 걱정이 됐어요. 조금 지나니까 아니야 달까 봉지 달라고 하더니 토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옆에서 계속 토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불쾌하다기보다는 정말 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해됐어요. 예, 그건 그가 초대된 것이 선택된 것이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분한 허위인 거예요.
내게 어떻게 하다가 생명이 이식된 것이 아니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선택됨으로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이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분이 얼마 만에 이 비행기를 타보신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기회에 나는 모든 것을 누려야 돼 라고 막 토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모습에 제가 좀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토하는 냄새나 이런 게 정말로 하나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좋은 호텔에서 결국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버티다가 그 다음날 무지 피곤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소질과 능력과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과분한 호의, 그 은혜를 베푸는 이에게 전적으로 초대된 것이 선택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공평과 불공평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어린 아이가 우연히 발탁되어서 특별한 긍휼을 받고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뛰어난 인생으로 사는 것,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배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박수를 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운명의 역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에 악장으로 활동하는 한국 여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천재라는 말이 따라붙었지만 1987년생이니까 36살인가요?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이 조금 무색하기는 합니다. 김수연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이 수연이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한 그 저희 신학 동기의 큰딸입니다. 딸이 셋인데 큰딸이에요. 아버지는 독일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요. 와서 그 뇌출혈, 뇌경색이 왔어요. 네 번이나 왔습니다. 원래 가난했고 그래서 민스터에서 부부 기숙사에 아주 작은 집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거기서 공부했는데 뇌경색이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손도 잘 못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 큰 딸입니다. 그 딸이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는지 우리 교회 음악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건 어디 인터넷에 안 나오는 이야기, 그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그 수연이가 5살 때예요. 그 엄마가 이제 잠을 애를 데리고 자면서 저녁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대요. 노래를 불러주면서 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이 수연이가 곧잘 따라하는 거예요. 음도 절대음감, 절대음감이고 가사도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좀 어려운 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이 노래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정말 깁니다. 아주 지루하고 길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또 뭐죠? 네. 굉장히 길어요. 그게 2절까지 하면.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불렀더니 수연이가 그대로 따라하더래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 다음날 뮤직실레를 데리고 간 거예요. 뭐 가난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레슨을 할 수 없고 시립으로 하는 이제 뮤직실레에 5살짜리 수연이를 엄마가 데리고 가서 돈이 제일 안 드는 거 피아노. 그래서 피아노를 하려고 이렇게 등록을 시키려고 했더니 피아노는 티오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러면 다음에 하죠 이렇게 가려니까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바이올린 쪽은 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돈 들고 악기도 레슨비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아니 데리고 왔는데 애가 실망하니까 놀게라도 가게 하면 어떠냐, 바이올린 가서 놀고 가게 하면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 걱정 말고 가라.
그래서 그는 맡기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얘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바이올린 쪽에 있는 선생님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 부모를 찾아가지고 그 부모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날 저녁에 당신들이 이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안 가르치면 그건 당신들의 죄라고. 예, 우리도 그런 얘기 좀 듣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손에다가 4분의 3 바이올린, 제일 작은 게 4분의 3이에요? 절반짜리도 있어요? 하여튼 작은 바이올린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가 아끼는, 그러니까 아이들용 바이올린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를 빌려줄 테니까 꼭 이 바이올린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얼마 지나서는 피아노도 빌려줬어요. 예, 음감을 위해서는 피아노도 같이 해줘야 된다 해서 피아노도 갖다 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뮤직실레 선생님을 통해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그 콩쿠르에 나가는 곡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6개월에 뮌스터에 그 아이들 아마 무지찌에서 1등을 하고요. 9개월 만에 독일 청소년 무지찌 콩쿠르에서 1등했습니다. 그리고 9살에 뮌스터 음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뭐 우리 교회도 영재 출신이 있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몸을 잘 못 움직이게 됐고 이 수연이를 교육하고 후원할 수 있는 환경이 형편이 절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선 게 뮌스터 시가 나섰고요. 그 뮌스터 음대의 교수들이 나섰고 또 그 뮤직슐레와 또 그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나섰고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연이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수연이는 그 덕분에 16살에 국제 모차르트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그 외에도 수 없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뮌스터 음대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뮌헨의 거장에게서 배우고 또 여기 크롬베어 아카데미의 기돈 크레머 그런 거장들에게 공부하고 세계적인 피라모니와 협연하고 또 뭐 도이체 그라마폰, EMI 뭐 명반들의 음반을 취입하고 연주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독일 분들이 누구의 재능을 받았나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부모에게는요 음악의 소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상으로 올라가도 없어요. 음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저는 약간 이해가 돼요. 약간 올라가면 어디 판소리라도 한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근데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어떤 재능을 그가 받았길래 그랬나? 그런데 그 어떤 독일 전문가가 그 인터뷰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는 수연이가 바이올린 하는 것을 보면서 모차르트가 어떻게 연주했을지가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는 수연이는 10년 동안 자기 바이올린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 없는 그 바이올린 제작 그 명장이 만든 아주 값싼 그 악기로 스트라디바리우스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활약을 한 거죠. 그녀는 김나지움 10년까지 이게 민스터 음대를 9살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는 그냥 공부하러 거기서 명예로 받아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나지움도 같이 다녔는데 김나지움 10학년까지 자기는 생일 파티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이 좁고 아이들을 초대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족보에도 없는 음악성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악성만 가지고 은혜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녀는 바이올린이라는 믿음의 선물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선택된 겁니다. 선택됐어요. 비자 문제도 해결해 줬고요. 주거 문제도 해결해주고 시에서 아파트를 찾고 또
생활 문제도 해결해 주고 교육 문제도 해결해 주고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고 연주 커리어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협찬을 받아서 연주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저는 소식이 끊어져 있어서 그 이후에 소식은 잘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작년에 수연이는 지금까지 이제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의 악장으로 있는데 베를린 필에서 베를린 필 역사상 여자로서는 두 번째 개관 악장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는 첫 번째로 개관 악장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그렇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선택의 이야기, 우리의 자연인의 운명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이야기, 그런데 그 선택에는 이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이의 인격적인 그리고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까지 그곳에는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연주할 악기인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알도록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과 그 선택의 아름다움, 슬픔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그 기쁨의 새 노래, 그런 새로운 가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를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한없이 불공평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처럼 또 인지를 잡고 누가 먼저 쌌느냐, 누가 먼저 가혹하게 했느냐, 다시 거기에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지난 역사가 등장하고, 한국의 인터넷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냐, 또다시 죄의 근본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죄의 족보로 다시 가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잘못했는지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테러를 가하고 보복살해를 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 왜 그럴까요?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이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불의한 운명의 총알바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먹고 죽을 애도 없는 부모 밑에서, 그것도 형편없는 재능과 환경 속에서 그냥 버려지듯이 짓밟힌 풀처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흙 가운데서도 이 질그릇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으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오래전에 준비하셨다는, 이것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공평한 세상에 문감방 식객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거저주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과분한 호의, 그 좋은 소식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를 시편은 그렇게 소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 조금만 못하게 해요? 아, 많이 못하죠. 많이 못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입만 열면 몸이 옛날 같지 않아, 내가 왜 이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담으신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복음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존귀해졌습니다.
10분짜리 인생이 복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선택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 주님의 은혜의 초대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은 인식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학 공식이 떨어지는 논리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 영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거룩한 초대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택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그 과분한 호의 생명의 은혜를 나는 누리고 싶고, 나는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물을 언제나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응답이 되시면 한번 일어나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불평하고, 어떤 이는 증오 속에 대물림하고, 어떤 이는 나에게는 아무런 특혜도 호의도 없었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빛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직접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입술을 열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